아이고. 아이고, 야, 야. 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움직이지 말라 했잖아, 아빠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는 게 아이입니다. 그 순간을 한시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매 순간 발맞춰 같이 뛰어주고 싶지만 평생 같이 있어줄 수 없기에 아빠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주기보다는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터득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지침서 같은 사람. 언제나 너만을 위해 열렬히 응원하는 열성 팬 같은 사람. 아빠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편 하루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은 타블로 씨는 평소 즐겨 찾는 카페를 찾았는데요.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초콜릿. 초콜릿이 끼어들어 있어. 하루야, 너랑 나랑 이 방송에서 아이스크림만 먹는 것 같아. 언니! 하루,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아빠 노래. 노래하는 사람이지. 그럼 아빠 노래 어디서 만들어요? 집에서. 집에서도 만들고 아빠 여기 와서도 노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가끔씩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가사 쓰느라고 집에 없었던 거야. 이해하지? 괜찮지? 그 길에 있는 카페를 좀 자주 다녀요. 제가 가사를 쓸 때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어머, 어떡해, 어머. 어, 이거 대박 상황. 하루야, 너 잠든 거 아니었어? 잠든 거 아니었어? 하루가 아빠가 집에 없을 때 어디 있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빠 새로 만든 노래들 들려줄까? 어? 진짜지? 별로면 별로라고 얘기해줘도 돼? 들어볼래? 켜줘? 어, 너 진짜 행동하는 게 선배님 같다. 잘 들어봐봐.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빠 음악 시끄러워? 잠깐만, 다시 한번 들려줄게. 그러면 이 노래는? 긴장되네. 어때? 아빠 노래 어때? 좋아, 좋아. 아빠 너 이거 노래 괜찮아? 진짜 합격이야? 응.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이게 좋아? 오빠, 오빠, 오빠. 그러면 이 노래는? 하루 마음에 들어? 진짜 좋은 거야?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 뭐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나? 아까 말한 거. 아까 말한 거? 또 있어. 열어놓은 거야. 열어줘봐. 여기 손님들이 도망가잖아. 하루 아빠 노래 별로였어? 하루 아빠랑 같이 다니셔야죠. 하루 아빠가 저번에도 느꼈지만 항상은 작업을 시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음악은 아빠가 따로 있을 때 할게.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